이것이 대마왕님의 힘인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마왕님은 저건 오공아, 깨어났구나. 여긴 보리산은? 응, 손오공, 너 꼬박 하루 동안 정신을 잃었었다고. 어찌 됐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어? 삼장, 삼장은 괜찮아요? 삼장은 천자패를 빼앗긴 후로 더욱 안 좋아졌어. 삼장,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불안하고요. 날 구하려고 한 건가? 본세마왕, 천자패는 가져왔느냐? 네, 대마왕님.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본세마왕이여, 천자패의 봉인된 힘을 깨워라. 드디어 3000년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구나. 대마왕님, 이것으로 이전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강대하고 끝없는 힘으로 부디 과거의 약속을 잊지 마시옵고 천계, 인간계, 중간계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잊을 리가 있느냐? 내 힘만 되찾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으라, 본세마왕이여.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그래, 바로 이거야. 3000년 전 나의 힘. 생명의 기운이여, 나를 살려라. 다시 살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활.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솟아올라라, 어둠의 힘이야! 내리꽂혀라, 마의 기운이야! 이것이 대마왕님의 힘인가? 정말 굉장한 마의 기운이다. 대마왕님은 저건 오광상 대표야! 기어코 대마왕이! 응? 수선될 것 없다. 이미 알고 있다. 에야, 이대로라면 청계뿐만 아니라 인간계 전체가 대마왕의 요기로 가득 찰 것이옵니다. 폐하!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천계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대마왕에게 맞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3000년 전 환란에서도 천계의 모든 군사, 천상의 태자마저 이렇지 않느냐. 헌데 대마왕의 요기는 그때보다도 더욱 강해졌구나. 이 거대한 요기와 저 악마의 기운, 대마왕이 완전히 부활한 것인가?
기어이 대마왕이 부활하고 말았군. 드디어 대마왕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이 세상은 대마왕님의 것이다. 어디 감히 나서는 게냐? 난 마왕이 될 몸이란 말이다. 삼자 진짜 삼자이 아니야. 마음속에 진짜 삼자를 만나고 싶다고. 진짜 삼자? 그런 건 이제 없어.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내야 돼. 옥황 상제님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 서둘러줘! 등등! 옥황 상제님! 아니, 순호군. 옥황 상제님! 어? 천자패가, 그리고 대마왕이! 알고 있느니라. 그럼 삼장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다시 천자패를 되찾아올 방법은요? 천자패의 힘은 본래 봉인이 되었던 대마왕의 힘. 그 힘은 이미 대마왕한테 흡수되었다. 이제 와서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공, 네 마음은 알겠다만 이제 손쓸 방도가 없게 되었다. 에? 손쓸 방도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공, 말하지 않았느냐? 이젠 방법이 없단 말이다. 말도 안 돼. 옥황 상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태껏 안 된다고 했던 일 모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선호공, 상제 폐하께 억지 부리지 말거라. 내버려 두어라, 이랑 장군. 예? 선호공, 천자 폐를 잃은 지금 마귀마 마법이 풀리려면 대마왕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허나 부활하여 젊음의 힘까지 손에 넣은 대마왕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대마왕을 쓰러뜨리면 그러면 마귀마 마법이 풀린다는 말씀이죠? 선호군, 설마 너? 네, 가서 대마왕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삼장이방을 치료하겠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마왕에게 가겠어요. 가서라, 오공. 네가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라. 설령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 거예요! 소라공! 이거 우린 저 꼬마 원숭이보다 못하구만.